자, 들어볼까? 안녕하세요. 일로 오시고요. 같이 인사를 해야지. 자, 인사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팀 다니엘 다니엘 이지율입니다. 네, 시작부터 화끈한 댄스로 시작해. 방송 중인지 모르고 혼자 댄스를 시작을 했고요. 아, 몰랐어가지고. 다행이다. 한 번밖에 안 보신 것 같아요. 아직 몰라요. 더 봤는데 댓글 안 할 수도 있어. 네, 김소희 아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한님 안녕하세요. 허완병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 운동? 아, 댄스 못 봤대요. 네, 등 운동입니다. 야, 댄스는 다음 기회에. 지금 갑자기 멍석 깔아주면 못하니까. 다음 기회로 보고. 자, 오늘은 등 운동. 네, 등 운동입니다. 네, 등 운동인데, 자, 항상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지율이는 뭘 싫어한다고? 로우를 싫어합니다. 네. 자, 바벨 로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은? 로우를 하겠죠. 자, 로우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로우부터 진행을 하고요. 시작을 할 테니까 스트랩 차고, 워낙 싫어하던 것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트랩을 좀 차서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트랩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네, 김한님 스트로라는 게 빨대 얘기하시는 건가요? 둘, 자, 꼬리뼈 끌어올리고,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그렇지, 자, 일곱. 자, 이 꼬리뼈를 끌어올리는 이유는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하체가 안정적으로 지지되어야지 광배를 집중적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끌어올린다는 느낌. 그러면 얘가 받침 힘이 되기 때문에 안정화를 잡고 등 근육에 집중을 해서 접었다 펼쳤다를 집중적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좀 더. 오케이, 두 개 더. 하나, 마지막, 둘. 아, 정확하게 판단하셨네요, 김한님. 자, 오늘 등 운동한다고 특이하게 디노 패션으로. 알아보셨어요? 네,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친구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지혜님. 이지혜님이라니? 친구잖아. 지혜 안녕. 모르는 척 하시기를. 그리고 김아님이 정확하게 패션을 캐치를 해주셨어. 디노 패션. 네, 오늘 등 운동한다고 벗고 있는 난다. 입고 있을 때는 등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요즘에 지유리가 방송을 하고 난 뒤로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옷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오늘 화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이유를 모르겠네요. 저는 제가 운동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죠. 자, 다시 두 번째 세트 들어갈 거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약간 워밍업 개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시작이니까. 그리고 이제 몸을 좀 더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횟수를 이번에 한 30번 정도 땡기도록 할게요. 둘, 자, 셋. 자, 꼬리뼈를 들어올려서 요추 부분에 자, 꺾어주셔야지 허리 부담 없이 광배로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여섯, 아홉이랍니다. 자, 열, 호, 하나, 둘, 셋, 등 접어, 넷, 다섯, 그렇지, 여섯, 그렇지,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열 개 더, 하나,
둘, 셋, 자, 넷, 자, 다섯, 여섯, 접어, 일곱, 접어, 여덟, 그렇지, 자, 아홉, 그렇지, 마지막, 열, 오케이, 그렇지. 네, 소희아편님, 제 패션, 아, 저 패션, 제 두 살짜리 딸도 입고 있습니다. 역시 패션을 아시는. 자, 소희야, 이 언니도 같이 너랑 똑같은 패션을 하고 다닌단다. 이거는 너는 패션 리더야. 언니랑 커플룩 볼래? 이모 아니죠, 이모? 네? 이모 아니죠? 두 살짜리니까 이모 아니야? 그러지 마요. 자, 김아님이 예쁘다고.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영주님이 등에 지느러미가 있다고. 아. 그래서 이제 벗고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김아님. 그렇죠.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저희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운동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완전 초변신에서 나타나는 지유리. 자, 꽃무늬예요. 여성해졌죠? 어, 등에 지느러미 달고 왔다가 여성스럽게 오늘은 등 운동을 하기 위해서. 좀 화려하네요. 아니, 등이 좀 잘 보이는 옷을 찾다 보니까 그나마 이게 좀. 이런 옷은 어디서 사? 이런 옷은 인터넷에서요. 이거 수목화 아니야? 수목화? 꽃 같은 그녀잖아요. 안개꽃이잖아요. 그렇지. 네. 아, 내가 아는 제품이구나. 네. 자, 세 번째 세트 동시에 들어가고요. 자, 이번에도 서른 번 정도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 지금 요추 이렇게 땡겨서 잡아놔야 됩니다. 하나, 자, 둘, 그렇지. 자,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그렇지.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오케이. 등 더 접어.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공, 자, 아홉, 자, 열. 오케이, 자, 하나. 잠깐 자세. 요럴 때는 잠깐 쉬었다 들어가세요. 자, 골 빼도. 자,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고. 자, 지금부터. 자, 여섯. 그렇지. 자, 일곱. 등 접어.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오케이, 자, 내려놓고 휴식. 네, 민영준님 벗 운동. 자, 김희전님 안녕하세요. 자, 엄청 화사해졌죠. 갑자기 수묵화를 놓고 옷에다가. 김아님, 저거 우리 엄마한테도 있는 옷이에요. 오늘은 엄마부터 딸까지 되게 다양한 연령층을 공격하며 방송을 하고 있는 이지율입니다. 힘들어 보인다. 오늘 서울 날씨 같다고 김희정 님이. 하와이 쉐라톤 와이키키 집 느낌 나네. 어, 굉장히 좀 표현이 독특한데 되게 와닿네요. 나는 저희 집 앞. 오, 하와이 쉐라톤 와이키키 집. 거기 가보셨나요? 거기 가면 이런 옷을 입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지. 정말 패션을 모르신 애들. 어, 오늘따라 유난히 좀 지우리가 옷에 대한 신경도가 많이 썼네요. 많이 써서 이모양이죠. 그렇죠. 엇갈도 맞췄는데 머리띠랑. 네, 빨리 운동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네 번째 세트 다시 똑같이 들어갈 거고요. 다섯 번째부터 무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 잡고. 자, 꼬리뼈 끌어올려서 요추 항상 잡아주고. 자, 둘, 자, 셋, 날개 펼쳐부터 펼쳐야지. 넷, 확실히 끝까지. 다섯, 끝까지.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그렇지, 근육은 끝까지 탔어. 아홉, 자, 열, 자,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고! 자, 여섯. 자, 고! 그렇지, 일곱. 고! 자, 여덟. 고! 자, 아홉. 고! 자, 열. 고! 오케이. 자, 내려놓고 잠깐 휴식. 네, 이제님 아이폰은 보는 거랑 쓰는 거 같이 못해서 힘들어요. 보면서 쓰고 싶어요. 공감합니다. 지금 이거는 아이폰 회사에서 정책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서 요거는 저희도 조만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고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다른 폰은 안 그래요? 안드로이드는 안 그래.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PC로 보는 방법이 제일 깔끔하고 우리 집 바빠요. 네, 김아님 점심은 뭐 드셨나요? 자, 점심, 오늘 점심 고구마, 애기 고구마와 연어 먹었습니다. 연어. 응? 연어? 지유리와 식단은 참 자기 멋대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왜요? 잘 하고 있다고. 응, 연어 80g밖에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잘 하고 있다고. 나는 별로 안 했는데. 네. 저는 아직 점심은 못 먹었고요. 초코퐁당 드셨어요? 초코퐁당 지우리가 한 두 개 들고 와서 두 개 먹었어요. 네, 박수 형님. 네, 노트북 아직은 PC가 채팅이랑 영상을 같이 보기엔 제일 좋기 때문에 PC가 제일 좋고, 모바일은 지금 안드로이드 계열만 영상이랑 같이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폰은 화면 자체가 작아서 정책상으로 화면이랑 동시에 볼 수는 없게 돼 있어가지고. 자, 다시 들어가고. 자, 무게는 한쪽 다 2.5kg씩 꽂고 들어갑니다. 하나. 자, 둘. 확실히 접었다 펼쳐. 자, 셋. 끝까지 펼쳐. 자, 넷. 그렇지, 쭉.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등 접어. 자, 여덟. 저 더 할 거야. 자, 여덟. 자, 아홉. 끝까지 가. 자, 열. 끝까지 가. 자, 하나. 잠깐. 다섯 개만 더. 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자, 넷, 마지막, 다섯. 오케이, 되잖아. 네, 김희정님. 등 운동이랑 상관없는 질문인데 헬스장 트레이너가 지방만 5kg 감량하래요. 근육은 충분하다고. 뭘 해야 되나요? 개인 PT 안 받으면 우리 헬스장을 안 가르쳐줘요. 근육은 충분한데 지방만 5kg 감량이라고 했다고 하면 인바디 보고 아마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씩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해주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해주시길 원장하고, 기계들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방송들, 뭐 저희 지금 보고 있는 시청하고 있는 다니엘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헬스TV 방송들 보면 기계도 사용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따라 하시는 방법도 좋고, 뭐 이거는 이런 프리웨이트 정도 쪽은 좀 아무래도 좀 티칭을 받지 않는 한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보다는 기계를 사용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충분히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해주시면은 지방 감량에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김한님,
바벨로 언더그립으로 많이 하시나요? 저는 좀 성향상 언더그립을 많이 합니다. 오버그립으로 할 때보다 언더그립으로 할 때 더 자극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성향상 하고 있고요. 박소영이 선수 레슨은 처음 시작한 다음에 대회 출전까지 몇 달까지 보통 준비하나요? 여유롭게. 그냥 문의상으로 제가 설명드린다면은 모태그 최소 6개월 이상은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3, 4개월로 준비해서는 뭐 몸을 그렇게 뽑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원래 정말 타고나지 않은 이상, 그리고 운동을 뭐 몇 년 이상 꾸준히 하지 않는 이상은 완전 초짜면 당연히 더 길게 잡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운동 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은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6개월 정도 이상은 좀 준비하라고 권장은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너무 급하게 생각들 하셔가지고 3개월 뭐 이렇게 짧게 준비하신 분들 꽤 많긴 한데 뭐 자신의 노력 여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한테 상담 오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로아니요, 어머 오늘 너무 예쁘게 입으셨네요. 그쵸. 알아보신다니까요. 네, 기원님이 연애의 힘으로 더하라고. 네. 몇 회 레슨 개념은 사실 없습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뭐 몇 회를 해야 된다 그 개념은 우리는 없죠. 네. 그래서 그거는 하는 만큼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다시 한번 더. 한 세트 더 합니까? 네. 여섯 세트 정도? 네. 아, 내일 여섯 세트. 로즈 그만하고 싶다. 대신에 무게는 많이 안 하잖아. 연어의 힘으로 6세트 가봅시다. 연어 딱 80g 먹었거든요. 80g만 넘치게 먹었네. 그 정도면 연어성에 가면 충분히 먹네. 자, 다시 자세 꼭. 자, 꼬리뼈 끌어올려서 요추 잡아주고 시작. 하나, 풀 스트렝스로. 둘, 다섯. 자, 셋. 그렇지, 범위는 끝까지. 넷. 자, 다섯. 자, 꼬리뼈 올리고, 여섯. 그렇지.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하나. 자, 둘. 자, 셋. 힘들어도 꼬리뼈는 잡아주고.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오케이. 자, 내려놓고 스트레칭 해주고 다음은 여기 있는 티바 로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김아님과 로아님께서 제 얼굴과 볼이 점점 오세해지는 옷컬러라 근데 지율이가 원래 조금만 활동량이 많아지면 얼굴이 좀 붉어지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거 같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김희정님, 유산소를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체중 감량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시간이나 강도. 뭐 선수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포인트에 맞춰서 틀려지기 때문에 선수 비교보다는 지금 체중 감량의 목표로 갖고 계시다면은 최소 40분에서 1시간 정도씩 잡고 가세요. 그 정도는 유산소는 해주셔야지 어느 정도 좀 체중 감량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뭐 김희정님의 몸 상태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지울님, 볼이 옷에 있는 컬러 꽃컬러는 똑같다고. 화나라 등등등. 이재님이 지혜씨 등도 화났죠. 인스타 들어가보면 등 엄청 화나있어요. 요즘엔 좀 체중 감량이 됐나봐요. 지혜씨요? 지혜씨 원래 살 잘 빠져요. 자, 거기까지 다리 안 올라왔대. 뒤꿈치 확실히 미착하고. 자, 몸 쭉 펴놓고. 자, 이 넓이에 맞춰서 그대로 땡겨. 얘는 잘 못 무거운데요? 묵직할 거야. 자, 카드로 가슴 내밀어주고. 자, 시작. 하나. 그렇지, 이 정도. 그대로 당겨. 셋, 그렇지. 자, 넷. 오케이. 다섯.
등이 끌려가지 말고 손이 먼저 끌려가. 등은 너무 가지 말고 손부터 가. 그렇지. 응. 그대로 쭉 당겨주고 손부터 가. 그렇지. 그대로 쭉. 오케이. 손부터 가. 그대로 쭉. 오케이. 몇 개 했지? 자, 열. 오케이. 자, 내려놓고. 네, 김희정님 도움이 되신다면 다행이고요. 로한님, 선수들은 PT 무제한 무료겠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태양류에 보시나 봅니다. 아, 요즘에 그 누구지? 송중기. 응. 송중기 나오는 태양류에 그래서 말 따라 하시는 건가? 김한님, 여성분 티바론 처음 보네요. 멋지십니다. 뭐 티바로는 여성 남성의 운동의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많이 시키고 있는 운동기구고 있으면 꼭 하려고 해요. 왜냐면 고정돼서 이렇게 자극을 잘 줄 수 있는 운동기구는 좀 드물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박소연님, 그 선수 레슨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받는 쪽에 만약 예를 들면 저 팀 단위라면 팀 단위의 정책이 있고 어디면 어디의 정책, 선수 레슨을 해주는 그곳에 이제 정책이 각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다 문의를 해보셔야지 되지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소희 아빠님이 지효 씨 운동 시 표정만 봐도 운동 모티베이션이 된다고. 아, 감사. 네. 감사한 거 맞죠?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갈게요. 표정이 보이니까. 아, 제 표정 보이나요? 고양이스님께서 어디선가 낯익은 귀성과 손석구 선수님 기합 소리가 들리신다고 바로 앞쪽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 지혜님 아시죠? 얼굴로 근육 운동하고 있는 거. 박소연님께서 임자아빠 대표님께서 지금 헤드폰 쓰고 계셔가지고 저희 말씀이 안 들리실 거예요. 김희정님께서 지난번 방송 때 땅콩팔라인 질문하고 나서 어깨랑 등 운동 열심히 했더니 팔이 벌어진다고 등짝 넓어지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운동 어떤 거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올려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 선님 이거 아시죠? 제일 많이 쓰는 저희 스트랩. 저희 일단 좀 운동을 하고 있으면
질문 다시 올라오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땅콩 팔 질문하고 나서 운동했는데 뒤부터 넓어지시는 것 같다고 제가 어떤 운동을 했냐고 여쭤봤어요. 야, 김혜정 씨 등짝이 넓... 등 운동하니까 넓어지겠죠? 땅콩 팔라인 여쭤봐서 그 운동을 했는데 어깨랑 되게 넓어지는 어떻게 운동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네. 저도 뭐 도움이 좀 되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고현지 선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티바로 3세트? 네, 3세트째입니다. 자, 3세트째 들어갑니다. 자, 무게는 10kg 정도 들고 있고요. 자, 이제부터는 지율이는 무게 치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할 겁니다.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오케이. 너무 허리 꺾지 마. 자, 여섯, 그렇지.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그렇지. 너무 허리 꺾지 말고, 자, 하나, 자, 그대로 당겨주면 돼요. 자, 둘, 티바로 할 때 너무 허리를 꺾지 않도록 신경 써주고, 셋, 쭉 당겨주고, 그렇지. 자, 넷, 자연스럽게 쭉 당겨주고, 무게에 의해서 끌려가면 등 근육이 늘어나요. 다섯, 그렇지. 좀 더. 자, 여섯, 집중하고. 그렇지. 자, 일곱, 고! 오케이. 자, 여덟, 고! 오케이. 자, 아홉, 고! 오케이. 자, 열, 고! 오케이. 다섯 개만 더. 자, 하나, 고! 자, 둘, 고! 자, 셋, 고! 그냥 당겨줘. 자, 넷, 고! 자, 다섯, 고! 오케이, 내려놓고 잠깐 휴식. 자, 프런트 김희정님, 프런트 사이드 언더 오버헤드 레터럴 레이즈. 언더 오버헤드 레터럴 레이즈? 언더 오버헤드 레터럴 레이즈? 이렇게요? 언더 오버헤드. 아, 이거 뭐지? 말씀하시는 건가? 아, 친업이랑 이두컬이랑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을 케이블에서 랩풀 다운까지. 일단은 그 땅콩팔 라인을 얘기하셨던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던 부분 그때가 이렇게 전체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 땀! 씨. 자, 보면은 삼각근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어깨 운동은. 자, 이 측면 라인, 전면 라인, 후면 라인, 이렇게 이제 운동들 이걸 다 해야 된다고 그때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로 이제 등 운동이랑 가슴 운동을 같이 해주고 하면은 좀 더 여기 라인을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전반적인 운동을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운동을 하실 때 혹시 그 어깨 라인 근육을 쓰시는 것보다 등 쪽을 더 쓰신 건 아니신지. 그러니까 요거는 직접 보면서 조금 수정해드리지 않는 이상 지금 잘하는지 못하는지 개념을 좀 잡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말로써 티칭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찾아와 주시면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리고 로아님, 식단 관리 제대로 하면 몸이 처지고 면역력도 안 좋아져서 몸이 아프더라고요. 영양가 있는 다이어트 식단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늘상 얘기해드리는 거 있습니다. 기본 5대 영양소는 무조건 한 끼 식사에 다 포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없는 한은 그게 뭐 줄인다고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양 조절을 되시기를 권장을 하고 기본적으로 좀 많이 추천하는 내용은 조금씩 자주 먹어라. 식단 끼니가 기본적으로는 다 갖춰져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부족한 것 같은 경우는 영양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도 하시기를 권장하고요.
자, 김한님, 왠지 인어공주가 운동하는 느낌이 들죠? 감사합니다. 네. 옷 때문에 이게 스모카로 하는데 왜 인어공주가 나오지? 언더더시가 나오는. 감사하네요. 자, 아, 네, 네, 이지혜님, 다니엘쌤 횟수 앞에 자를 꼭 붙여 하지 말입니다. 제가 좀 말버릇이 좀 자가 좀 많아 있어요. 아니, 장난이죠, 지지는. 그렇다고 내가 아까 에이 땀 지지 그랬거든. 아, 몇 개? 응? 열 개요. 자, 하나, 자, 둘, 그대로 당겨줘. 시선 들지 말고. 자, 셋, 그렇지. 자, 넷, 당겨주고, 그렇지. 자, 다섯, 그대로 자연스럽게 당겨주고, 그렇지. 자, 여섯. 자, 이 티바로우 같은 경우는 하는 방법은 많지만 이렇게 그립 사이가 넓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당기면서 견갑골이 안쪽으로 모여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모으는 거는 아직 연습은 안 하셔도 되고,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네, 좀 뭐 고급자 스킬이야 뭐 자기가 알아서 다 컨트롤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막 모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당기는 연습부터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지. 채팅하시는 분들이 다 태양의 회를 보시나 봐요. 말투가 똑같지 말입니다. 이지혜 씨가 좀 그러네요. 지혜짱 그러면 안 돼. 중기짱은 안 돼. 네, 김희정님, 쌤. 아니 뭐 친절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뭐 도움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은 실제적으로 보지 않고 설명해드리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은 한 번쯤 만나서 제가 원포인트로 잡아드려도 되니까 편하게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금 이게 네 번? 그래가지고 다음 운동으로 덤벨 운동 할 거니까 잠깐 여기서 대기. 그렇다고 합니다. 횟수 앞에 잤자. 우리 지혜님께서 돌아와요 아저씨 보신다고 드라마를. 어? 지혜씨 그거 보지 않으세요? 내 딸 금사월? 내 딸 금사월 애청자세요 우리 지혜씨는. 덤벨 벤치를 놓으신 거 보니까 원암 로우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원암 로우 자세 잡고 있을게요. 원암 로우 하실 거죠? 아빠 덤벨이 힘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아 오늘 20분까지? 자, 원암 자세 잡고. 거울이 좀만 더 가겠습니다. 이제 운동하고 얘를 약간 빼면 되니까. 자, 하나, 자, 둘, 자, 셋. 잠깐만 머리. 넷. 자, 요거 하실 때 어깨가 앞으로 안 밀리도록 잡아주시는 거 포인트. 좀 더 안쪽으로 몸통을 타고 와서 안쪽으로 넘기도록. 됐어.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오케이. 근데 스텝을 안 세우실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거 하실 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팔 쪽으로 체중이 너무 실리지 않고
약간 하체 쪽으로 체중을 더 실어 놓으셔야지 지지하고 있는 이 손목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몸은 너무 틀지 않도록 당겨주고. 얘가 너무 튀어나갔어. 그렇지. 안으로 그대로 밀어줘. 그렇지. 날개뼈가 더 접힐 수 있도록. 그렇지. 계속. 오케이. 안으로 더 밀어주고, 좀. 자, 땡길 때 어깨 날개뼈를 더 땡겨주세요. 자, 얘를 더 땡겨줘야지 등 근육을 더 집중적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자, 몸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안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렇지. 자, 계속. 몇 개 들어왔어? 끝이에요. 끝. 자, 원암 덤벨로 할 때 항상 저 부분. 몸이 너무 틀어지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님 드라마 성애자 맞는 것 같고요. 다 보는 것 같은데. 네, 김희재님. 저희 헬스TV 사이트에 보시면은 저희 팀 단위의 뭐 모집 공고 글 쪽에 보면은 연락, 거기다 글을 남겨주시면은 연락처랑 글 남겨주시면은 시간 맞춰서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한가하게 있지는 나름 한가진 않아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고 나서 같이 한번 뵙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주일님, 유산소는 어떻게 지나는지 궁금하시다고, 김아님이. 제가 오전 오후를 타고 싶은데 오전에 일을 하고 있어서 오전에는 못 타고요. 지금 오후에만 1시간 반 이상씩 타려고 하고 있는지 이제 일주일 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보다 좀 속도가 더뎌서 저도 진행하는 속도가 좀 더뎌가지고 유산소를 좀 더 늘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타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 운동을 하실 때 제가 뭐 지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운동을 했으면 그만큼 휴식도 취해 주셔야 돼요. 지금 지우리가 요즘에 휴식이 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몸이 좀 쉽게 말해서 골았다. 자, 무게는 6kg로 올렸고요. 자, 바로 이어서 원암 덤벨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체중 자체는 다리 쪽으로 쏠려 있으셔야 되고요. 거의 뭐 제 개인 하세요.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다리 쪽에 7, 손 쪽에 3 정도의 체중이 실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지하는 손 쪽에 손목에 안 다칠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추천 사항이고요. 몇 개 있어? 8? 이제 8. 자, 이제 8? 응. 자, 9. 오케이. 자, 10. 이렇게 어깨가 튀어나가지 않도록. 자, 하나. 자, 안으로 밀어 넣어줘야 돼. 자, 2. 그대로 안쪽으로. 그렇지. 자, 3. 오케이. 자, 4. 자, 5. 이 한쪽만 쓰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틀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거를 컨트롤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 8. 자, 9. 마지막. 자, 10. 오케이, 반대로. 자, 무게 이것도 들만 하죠? 너무 가볍다고 하네요, 지율이가. 가벼운데 그거를 얼마만큼 내 근육한테 잘 써주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 지율이가 아직 운동을 못해요. 네. 옷에 신경 쓰다 보니까 운동을. 아유, 나 앞으로 그냥 트레이닝 아무거나 입고 온다 진짜. 장난이야, 장난. 자, 가자, 시작. 자, 하나, 몸 틀어지지 않게 밀리지 마. 자, 둘. 자, 셋. 그렇지. 자, 넷. 자, 다섯. 그렇죠. 이쪽, 반대쪽 어깨가 밀리지 않도록 항상 같이 잡아주세요. 자, 일곱. 안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여덟. 그렇죠. 자, 아홉. 안으로 더 밀어줘. 자, 열. 오케이. 자,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더 안으로 밀어주기. 여덟. 자, 아홉. 마지막. 자, 열. 오케이. 자, 이제 무게 체인지 하나 더 하고. 네, 하이님. 네. 저기 운동하고 계시죠? 저희 손석구 대표님이 좀 전에 방송 끝나고 직접 운동하고 계시고요. 자, 김희전님, 연예인은 아니고요. 어? 채팅창에 반이 대표님 지금 화면에 자꾸 나와가지고. 아, 나 나와? 네,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나온다고. 네. 사람들이 반이 되게 좋아하는.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막 계속 여쭤보는. 찾고 있어요, 지금. 네, 고양이 집사님 1시간 반씩이나 대단하시네요. 전 사이클 40분 정도 타는데 뭐 유산소 운동은 지금 좀 많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네, 중간에 또 포즈를 한번 취해 주셨죠. 자, 운동에 집중해야 되니까 손 대표님도. 자, 1시간 반 정도가 뭐 시간상으로는 많긴 한데 유산소는 필요하다면 더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작년에 심우튼 선수 다이어트 같이 들어왔을 때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유산소로 진행한 시간도 있고요. 뭐 그거 시간은 자기 본인의 체력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분 정도에 20kg를 타는데 그 정도 유지하면 될까요? 충분히 잘 빠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고 있다면은 유지하셔도 되고요. 변화도가 없다라면은 당연히 좀 더 변화도를 주셔야 되겠죠. 김아님, 토요일 일요일도 운동하신지요? 거의 일주일 내내 가까이 운동을 하는데 지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일주일에 하루는 강제 휴식을 취하게 하려고요. 지금 몸이 너무 휴식을 못 취했기 때문에 그동안 일하는 거랑 운동하는 거에 좀 포커스 많이 맞추다 보니까 쉬지를 못해가지고 몸의 회복력이 지금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회복력을 올리기 위해서 지율이는 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휴무를 갖고 그냥 유산소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자, 열. 응? 둘? 네. 응. 자, 반대. 자, 무게는 지금 현재 한쪽 무게가 8kg짜리 들어가고 있고요. 네, 소희 아빠님, 3시간의 유산소라면 그때 3시간 유산소 했을 때 한강 걸었습니다. 쉬지 않고. 나중에 발바닥 불나는 줄 알았어요. 자, 시작. 자, 하나. 오케이, 밀리지 않게 해주고. 자, 계속 당기고 있어. 자, 둘. 그렇지. 자,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셋. 그냥 당기는 게 전부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다섯. 자, 여섯. 좀 더 안으로 밀어넣어. 자, 일곱. 그렇지. 여기 척추뼈 라인 쪽으로 밀어줘. 여덟. 그렇지. 자, 아홉. 오케이. 자, 열. 땡겨. 그렇지. 자, 하나. 계속. 둘. 자, 셋. 그렇지. 자, 넷. 오케이. 자, 다섯. 그렇지. 좀만 더. 자, 여섯. 고. 자, 일곱. 그렇지. 고. 자, 여덟. 자, 고. 자, 아홉. 고! 자, 열! 오케이. 자, 휴식 취하고. 네, 로아님,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한데 비밀이시냐고. 아, 저번에도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무슨 일 하는지. 지금은 머리를 쓰고 싶지 않아서 단순 일을 하고 있고요. 원래 제가 하는 거는, 말씀드려도 되나? 뭐 상관은 없죠. 원래는 연기를 하는 친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요가 자격증을. 네, 저희 이제 위에 계시는 이지혜님께서 주최하고 계시는 요가 자격증도 땄어요. 네, 저희 SSTV 방송 중에 이제 플라잉 요가 하고 계시는 이지혜 선생님이 또 요가 협회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요가 자격증 얼마 전에 취득을 하셔서 이제 새내기 요가 강사가 됐어요. 네. 아직 수업을 나가지 않는. 네, 수업은 아직 출강은 안 하는. 이거 안 할 거야. 아, 끝났대요.
자, 이쪽으로 넘어올까? 자, 이쪽으로. 하이퍼스. 아. 거리 맞나 봐봐. 뒤에 딱 맞추고, 오케이. 자, 수평선에 맞춰가지고 한 칸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어, 그럴까요? 응. 넣어봐. 아이고, 올라가고. 네, 소희아빠님 파워워킹을 3시간 동안 한강을 쉬지 않고. 근데 날씨 좋아지면 한강 걷는 것도 되게 유산소 운동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맨날 실내에서만 운동하다 보면 답답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날씨가 좋았을 때라서 가을 날씨. 자, 하나 그대로 앞으로 뻗어주고 뒤로 밀어서 둘. 그렇지. 자, 셋. 자, 그대로 똑바로 밀어줘야지 척추 기립근을 수축을 시켜줄 수 있어요. 다섯. 자, 이어서 그대로 똑바로 밀어주고. 자, 일곱. 그렇지. 자, 여덟. 그대로 수평선상으로 밀어주고. 자, 아홉. 쭉. 자, 밀어주고. 자, 열. 수축시켰으면은 앞으로 밀어줘서 이완을 시켜주고. 하나. 그렇지. 자, 둘. 오케이. 자, 셋. 쭉 밀어주고요. 자, 넷. 쭉. 조여줘야 돼. 자, 다섯. 확실히 조여다. 그렇지. 자, 여섯. 조이고. 자, 일곱. 조이고. 자, 여덟. 조이고. 자, 아홉. 조이고. 마지막. 자, 열. 쪼이고. 오케이. 자, 휴식. 네, 로아님. 여자 배우였죠? 네, 여배우. 여자 배우. 여배우. 진짜. 네, 맞습니다. 네, 김희정님. 저 자세로 계속 근육이 긴장 상태니까. 긴장, 기본적인 긴장 상태는 유지는 되고요. 자, 올라가면서 수축시키고 내려가면서 이완시키는데, 이완할 때 보통 사람들이 힘을 많이 빼세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빼는 게 아니라 힘을 주고 내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낀 상태에서 수축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저는 표현상 힘은 절대 빼지 말고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쓰라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긴장 상태는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질문하시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다 내려가지 않아서 계속 긴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척추가 저희가 바닥이랑 수평하게 있을 때가 척추가 이완이 되니까 꼭 굳이 이렇게 숙여야지만 이완되는 게 아니라서요. 충분히 이완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요가 강사입니다. 자, 이재님 여기 댓글 와서 홍보하시면 안 됩니다. 제 방송입니다. 이재님 방송 때 제가 홍보할 겁니다. 저희 게시판 가면은 지혜 강사님 게시물도 있으니까, 아니면 제 인스타 와서 보시면 댓글 제일 많은 친구가 저 친구니까 와서 문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세트. 네. 들어갈게요. 자, 하나. 쭉 늘려주고. 자, 둘. 오케이. 더 늘려. 자, 셋. 조여주고. 자, 넷. 늘렸다. 수평으로. 자, 다섯. 자, 여기서 수축 포인트고요. 자, 앞으로 늘리면서 이완 포인트입니다. 일곱. 자, 여덟. 이때 뒤꿈치는 완벽하게 밀착, 뒤에 붙이고, 힙 고정. 몇 개? 열 개. 자, 더 밀어줘. 뒤로. 자, 하나. 척추 기립근이 완전히 수축될수록. 자, 둘. 그대로 끝까지 당겨주고요. 그렇지. 자, 셋. 더 뒤로 이렇게 쭉 밀어준다는 느낌. 자, 넷. 이대로 등이 이렇게 뒤로 밀어줘야 돼요. 자, 다섯. 밀어주고요. 자, 여섯. 그대로 밀어주시고요. 자, 일곱. 쭉. 그렇지. 자, 여덟. 그대로 당겨주시고. 자, 아홉. 그대로 당겨주고. 자, 열. 당겨. 오케이. 잠깐 휴식하고 한 세트만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하윤님, 다니엘 선생님, 운동 초보인데 BCA도 운동 전으로 섭취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까요? 웨이트는 하루에 2시간 강도 있게 하는 편입니다. 네, 뭐 BCA 같은 경우는 섭취하는 거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틀리겠는데 뭐 섭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웨이트를 2시간 정도 강도 있게 하신다고 하면은 근성장을 좀 노리고 하시는 것 같은데, 로크 같은 경우는 운동 전후로 섭취하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이게 다이어트 시에도 BCA를 운동 전후로 해서 섭취를 꾸준히 해주면은 손실이 크게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소희 아빠님, 한 가지 유산소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 유산소의 강도인데 제가 런닝머신에서 달리기 30-40분 지속할 체력이 없는데 걷기를 50분 정도 해야 되는 건지, 아니 무리해서 달려야 되는 건지. 자, 달리기에서 마라톤 할 자신 없으시면 걸으시면 됩니다. 네, 빨리 걷기에서 숨을 유지하신다면은 그게 가장 이상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트 들어갈게요. 자, 끝까지 수축. 하나. 자, 둘. 자, 셋. 쭉 밀어주고. 자, 넷. 끝까지. 그렇지. 자, 다섯. 자, 이 등을 뒤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더더더. 그렇지. 자, 여섯. 만약에 파트너가 있다면 이렇게 앞에서 밀어달라고 해주세요. 자, 일곱. 끝까지 쭉 밀어주면 수축 포인트를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자, 여덟. 수평을 향해서. 그렇지. 자, 아홉. 오케이. 자, 열. 더 밀어주고. 자, 하나. 네. 자, 둘. 도와주세요. 시작. 고. 자, 셋. 지. 자, 넷. 넷. 자, 다섯. 지금 힘이 없다 보니까 점점 빨라지네요. 자, 여섯. 집중해.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오케이. 자, 이제 마무리 했고요. 자, 오늘 운동 여기서 끝낼 거고요. 다음 방송이 4시에 필라테스 선생님이 진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운동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희 아빠님, 하이님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시고요. 항상 유산소 운동은 일정한 강도로 해서 일정한 시간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못할 거는 굳이 하지 마세요. 더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못하는 걸 끌어올리시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운동 소감? 짧고 굵은 운동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버릇들까봐 걱정이긴 하지만 좀 더 시키고 보낼 겁니다. 방송 끝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다음 주말 잘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방송 4시에 있는 필라테스 선생님, 필라테스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할까? 자, 하나, 둘. 감사합니다.